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상식 사전. 부동산 상식 사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굉장히 역사가 있는 책입니다. 거의 매년 이제 개정이라고 할까요?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 해가지고 계속 매년 나오는 책이고요. 그만큼 이제 많은 독자층과 약간 부동산 쪽에서는 스테디셀러이면서 베스트셀러인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백영록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출판사는 길벗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9년 1월 30일에 나왔고, 가격은 17,500원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580쪽입니다. 그래서 580쪽인 거 대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요즘 한 300페이지 내외의 책들이 뭐 16,000원에서 18,000원 사이인데, 이건 거의 양이 두 배인데도 불구하고 뭐 가격이 17,500원이니까 가격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이제 책 제목이 부동산 상식 사전이잖아요. 제목에 걸맞게 굉장히 그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다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뭐 특정 분야가 아니라 부동산 일반적인 분야의 전부 빠짐없이 정말 다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얘기를 달았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난잘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서 그냥 공부하시면 좋을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게 네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어떤 부동산을 사야 할까? 두 번째, 최악 중의 최악, 이런 중개업자는 피하자. 세 번째, 방 하나만 세놓는 하우스메이트. 네 번째, 더큰 이익을 위해 중개 수수료를 많이 주어라. 페이지 25쪽입니다. 어떤 부동산을 사야 할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살기에 편하고 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부동산을 찾아야 합니다. 주택가격은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초중고등학교와의 거리, 전용 면적의 크기, 주택의 브랜드, 총 세대수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 향후 가격 상승 폭과 하락폭도 달라집니다. 상가의 경우 신도시는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기까지 3, 4년 이상 걸림으로 해당 기간의 공실 위험을 예상해야 합니다. 또 상가의 위치에 따라서도 수익률의 차이가 나므로 사람들의 동선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토지 5년 이내의 단기로 투자하기보다는 10년 이상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출받아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는 위치, 모양, 도로와 접해 있는지 여부, 경사도, 방향, 지목 등과 같은 여러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개발 여부에도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네, 어떤 부동산을 사야 할까? 어떤 부동산을 사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분야별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주택이죠. 지하철역이나 뭐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전용 면적의 크기, 뭐 주택의 브랜드, 총 세대수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상가의 경우에는 뭐 신도시는 상권이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뭐 해당 기간에 공시를 감안해야 되고, 또 상가 위치에 따라서도 수익률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사람들의 동선도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뭐 토지 5년 이내, 토지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로 단기로 투자하기보다는 10년 이상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64쪽입니다. 최악 중의 최악, 이런 중개업자는 피하자. 중개업자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은 모두 알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거래하지 말아야 할 중개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객의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 또는 막말 하는 중개업자. 승각해주는 척 하면서 여성 고객에게 능글맞게 대하는 중개업자.
계약 때, 중도금 때, 잔금 때, 공부서류 발급을 거리는 중개업자. 집의 장점만 설명하는 중개업자. 본인이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큰소리치는 중개업자. 중개업자를 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중개업자를 피하냐면, 이런 형태를 보이는 중개업자는 피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하는. 뭐 요즘은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그냥 상대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중개업자 당연히 피해야 되고, 또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여성 고객에게 능글맞게 대하는 중개업자도 이제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약 때, 중도금 때, 잔금 때 공부 서류 발급을 꺼리는 중개업자. 이게 약간 이제 공부 서류 발급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자기 비용이 들어가니까 약간 이 사람의 계약을 할 것 같은지 안 할 것 같은지 간을 보는 거죠. 이런 중개업자도 이제 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정상적인 중개업자라면은 뭐 손님이 고객이 원하면 다 해줍니다. 그냥 뭐 사실 뭐 그 돈이 거의 대부분 천 원 미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신의 뭔가 계약을 위해서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은 그냥 뭐 유료든 무료든 간에 고객이 원하면 공부를 다 떼줍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서를 발급 꺼리는 중개업자는 기본적인 자세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이제 중개업자입니다. 네 번째, 집의 장점만 설명하는 중개업자. 집의 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이 단점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계약을 하게 하려고 장점만 자꾸 설명하는 거죠. 이런 중개업자도 역시 피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본인이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큰소리치는 중개업자. 이런 중개업자도 너무 이제 믿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피해가 왔을 때 중개업자 책임져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 알아서 일단 챙기셔야 되고요. 이런 걸 챙기기 위해서 약간 공부상의 서류도 요구를 하는 거고 이것저것 자꾸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유형의 중개업자는 일단 피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페이지 115쪽입니다. 방 하나만 해놓는 하우스메이트. 돈이 부족한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방법인데 줄여서 함해라고 합니다. 전대차나 전전세가 상당한 액수의 보증금과 월세를 주고 해당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세웠는 것이라면 함해는 아예 보증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적은 보증금만 주고 해당 주택에 방 하나만 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의 월세를 n분의 1로 나누어 내므로 전전세나 전대차에 비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함해의 단점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다. 쌀, 반찬, 치약, 비누, 화장지 등 식료품과 생필품,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 관리비 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분쟁이 없다. 이성 함해를 구하는 데 집착하는 경우 다른 목적이 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남성이 여성 함해를 구하는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함해 계약을 할 때 기존 세입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을 통해 기존 세입자가 맞는지 확인한 후 계약하고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 이제 방 하나만 놓는 하우스메이트. 하우스메이트라는 개념을 이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잘 이제 이해가 안 되실까봐 새로운 개념이라서 제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이제 하우스메이트. 하우스메이트라고 해서 이제 함해라고 보통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뭐 하우스는 다 아시다시피 집이라는 뜻이고 메이트는 친구,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우스메이트라고 하면 그냥 집 친구라고 하는 건데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런 겁니다. 그냥 같은 집 안에서 방이 이제 뭐 3룸, 뭐 2룸, 4룸 있지 않습니까? 방 하나씩 혹은 방 하나에 뭐 두 명 이렇게 이제 함께 지내면서 그 방 하나에 대한 값을 내는 거죠. 그게 이제 하우스메이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약간 보증금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사회 초년생이나 학생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없고, 또 이제 월세에 있어 약간 좀 줄이고 싶다, 월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좀 없고,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도 하우스메이트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 하우스메이트는 약간 신개념의 뭔가 주거 임대차 형태인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주고 고시원을 살아야 된다. 50원 되게 방 되게 조그맣잖아요. 침대 하나 놓으면 진짜 뭐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하우스메이트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이런 식이에요.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뭐 아파트 3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것을 누가 얻어요? 뭐 전세를 얻든 뭐 집주인이 얻든 간에 그걸 하우스메이트를 모으겠다는 뭐 광고를 띄우는 거죠. 그러면은 뭐 안방 같은 경우 크니까 침대를 두 개 놓고 작은 방은 침대 하나 놓고 뭐 그렇게 놓습니다.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일단 개인적인 공간을 원하면은 작은 방을 얻는 거죠. 작은 방을 얻고 거기에 맞는 뭐 30만원 40만원이든 거기에 상응한 돈을 내는 겁니다. 뭐 일단 첫 번째는 보증금이 부담이 없고 이러면은 두 번째는 방은 그래도 고시원보다 좀 크고 방뿐만 아니라 거실과 주방이라는 공용 공간을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하우스메이트 같은 게 보면은 거실 같은 경우에 뭐 커다란 탁자를 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놔서 약간 공용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공동생활에 대한 불편함?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거에 대한 뭐 불편함을 크게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하우스메이트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뭐 여기에 나왔듯이 단점도 있습니다. 뭐 프라이버시 침해, 아무래도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약간 또 이제 이게 뭐 냉장고나 이런 걸 다 같이 쓰고 뭐 화장실 이런 걸 다 같이 쓰고 이제 약간 N분의 1을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관리비도. 그러니까 뭐 쌀, 반찬, 치약, 비누, 화장지 이런 뭐 식료품과 생필품 그리고 가스비, 뭐 수도세 뭐 이런 것들, 전기세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조금 이제 분담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이제 뭐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난 좀 집에 있는 시간 없는데 관리비를 약간 좀 N분의 1 내는 거에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뭐 냉장고에 뭐 자기 이름 써놓고 넣어놓곤 하지만 그게 또 약간 좀 누가 먹는지 누가 알 수 있나요? 내가 너한테 사라지면은 뭐 의심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약간 좀 이 사람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약간 이런 이제 공동생활의 기본적인 불편함이 따르는 거죠. 이성함에 보통 이제 동성끼리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남성분들이 이제 막 하매를 구하는데 여성을 막 드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순수하게 뭐 진짜 하매를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의도가 불순한 분들도 있죠. 약간 여성과의 막 동거 그 동거에서 오는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노리시고 이제 하매를 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특히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가급적 동성끼리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터넷 카페 같은 데 보시면은 뭐 이런 이제 하매를 구한다, 여성 하매 구한다 이런 글이 많은데 여성분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매 계약할 때도 이게 계약자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돈을 입금하는 분이 그분이 정말 그 계약서를 쓰고 그 집을 얻은 것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혹 집주인이 직접 하매를 구하는 경우라면은 집주인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공부상에 정말 자료로 확인을 하시고 입금하셔야 돼요. 그냥 이 사람이 연락을 했고 뭐 방을 낸다 광고를 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겠거니 하고 월세나 뭐 이런 걸 입금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네, 페이지 125쪽입니다. 더 큰 이익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많이 주어라. 우리나라에서는 중개업자가 법으로 정한 요율의 범위를 넘어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더 큰 이익을 위해 융통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월세가 90만원이라고 합시다. 이 경우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30만원 더 줄 테니 주인을 설득해서 월세를 80만원으로 깎아달라고 하면 중개업자는 온 힘을 다해 월세를 80만원으로 조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1년에 90만원, 12달 곱하기 10만원 빼기 30만원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중개업자는 하자없이 중개하고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받을 뿐 세입자의 월세를 깎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중개수수료를 더 얹어주는 방법으로 내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거는 이제 조금 거래를 조금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이거 이해를 이제 막 하실 텐데 거래를 안 하신 분들은 약간 이게 왜 그래야 되지? 라는 생각 하실 거예요.
중개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요즘 뭐 서울도 이제 전세도 이제 몇억, 10억이 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매매가가 기본적으로 뭐 7, 8억 뭐 이러니까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개 수수료 비싼 건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거고, 뭐 그렇게 뭐 받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최대한 이걸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중개 수수료를 더 줄이고 노력하는 편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어차피 계약은 쌍방이서 하는 거죠. 매수자든 매도자든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이렇게 그러니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이렇게 거래 당사자 둘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중개자가 있죠. 우리는 이제 부동산 중개인, 중개자가 일종의 뭐랄까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계약을 공정하게 치를 것이라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중개자입니다. 중개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계약의 한쪽을 치우치든 공평하게 하는 거는 이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중개 수수료를 치는 게 제1의 목적이에요. 물론 가급적 이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공평하게 매수인도 매도인도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만족시키려는 계약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꼭 그거를 이제 공평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개 수수료를 더 주겠다는 얘기를 미리 합니다. 미리 해놓고 제가 원하는 바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집을 만약 투자한다고 하면은 뭐 집값을 얼마까지 깎아봐라. 그럼 내가 중개 수수료 얼마 더 주겠다 얘기한다든지, 뭐 월세나 전세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세 보증금을 얼마까지 깎아주면은, 혹은 월세를 얼마까지 깎아주면은 내가 중개 수수료를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중개인 입장에서도 자신의 중개 수수료가 늘어나니까 한번 딜을 해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세가 90만원이에요 그래서 중개업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30만원 더 줄 테니까 월세 80만원에 한번 얘기해봐라. 월세 80만원에 계약하게 되면은 내가 중개 수수료 30만원 더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2년의 계약이죠. 뭐 1년만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10만원씩 12달에 120만원을 깎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30만원 더 주고 120만원을 깎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90만원이 이득입니다. 중개업자에게 30만원을 더 줘도 나는 90만원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해볼 만한 딜입니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를 너무 아끼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중개업자를 잘 설득을 해서 내 편으로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거래를 나한테 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90만원 아끼면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개수를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중개수를 깎으셔서 내가 들어간 총 비용을 깎으시는 전략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부동산 상식 사전. 부동산 상식 사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총 3개의 영상으로 리뷰를 할 거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 책을 가지고 리뷰를 제가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읽기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